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일호라고 합니다. 저는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 매니저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이런 세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사실 Security in the Cloud라고 이제 이름을 정하긴 했는데요. 이제 수년 전만 해도 사실 제가 고객분들을 만나면 클라우드 컴퓨팅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셨어요. 그 다음에 보안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셨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어떤 것부터 손을 대야 될지, 기존에 했던 방식이 동일하게 동작할지 많은 질문들이 많으셨는데요. 지금 자연스럽게 이런 클라우드, 그 다음에 클라우드 위에서 뭐 컨테이너, 데브옵스, 오히려 다양한 요즘에 그런 트렌디한 얘기들까지 섞여서 얘기가 되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보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굉장히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장부터 굉장히 큰 얼굴이 나와서 좀 놀라셨을 텐데요. 아마존.com CEO 제프 베조스 분이시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써 있는 멘트는 이제 아마존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제 넣어봤는데 주주레터에 썼던 이제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고객분들은 만족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고객분들은 편하게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사실 항상 뭐 beautifully, wonderfully, dissatisfied 이렇게 돼 있는데 항상 이렇게 불만족스럽죠. 더 필요한 걸 얘기하시고 더 궁금한 게 있고 더 좋은 서비스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보통 서비스를 이야기하거나 기술을 이야기하거나 저희의 이야기를 먼저 하기보다는 고객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미션은 보통 이제 뭐 Earth's Most Customer Centric Company라고 되어 있어서 고객 중심의, 고객 최우선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고객에게 매우 집착하는 이제 회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보안 관점에서도 똑같이 저희는 어프로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특정 보안 서비스를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사용하십시오라기보다는 고객분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한지, 어떠한 기능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고 나서 사무실에 돌아와서 서비스팀이 개발을 하게 되는 게 저희가 이제 일을 하는 방식이 되고요. 그래서 항상 저희는 일을 이제 워크백워드라고 하는데 저희가 먼저 다가가는 게 가서 이야기를 듣고 뒤로 와서 이제 저희는 새로운 서비스나 그런 것들을 개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에 관련되는 서비스도 대부분 다 이러한 고객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개발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건 사실 보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마존 웹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이제 보안이라고 하면 이제 어려운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제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이제 보안에 관련되는 내용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비저빌리티를 가져가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를 이제 도입할 때 새로운 솔루션을 넣고 해서 뭐 모니터링 관제, 뭐 자동화 이런 것들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하긴 합니다만 꾸준하게 많은 서비스들과 새로 늘어나는 서비스들을 동일하게 관리하는 걸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두 달은 어느 정도 운영이 되겠지만 6개월, 1년, 몇 년이 지났을 때 동일하게 동일한 레벨로 모든 걸 체크하고 관리하는 건 상당히 어렵고 실질적으로 실시간에 가까운 어떤 이슈 같은 것들을 바로 트래킹하고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자동화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보통 클라우드의 강점 중에 하나는 바로 쓸 수 있는 거, 뭐 전 세계 확장이 빠른 거, 그 다음에 관리에 대한 편의성,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게 되는데 또 하나 가지 이제 자동화죠. 왜냐하면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제품을 구상할 때 어떤 것부터 할까요? 제품을 구상할 때 API라는 걸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시스템, 하드웨어 레벨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레벨을 다 접근하게 되어 있고 내가 필요한 것들도 특정 API라는 소프트웨어 규약에 의해서 데이터를 요청하고 받게끔 되어 있어요. 보안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 서비스라는 걸 사용할 때도 API라는 걸 사용하는 거고요. 보안 서비스에서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도 API라는 걸 사용하게 되죠. 그럼 API를 사용한다는 건 뭘까요? 내가 필요할 때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필요할 때 내 필요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는 건 그걸 이용해서 특정한 액션을 바로 취할 수 있는 거고 이거를 소프트웨어에 올리고 솔루션에 올리게 되면 내가 원하는 자동화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클라우드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네. 이전에는 이제 사실 보안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어질리언트하게 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하면 사실 두 개가 좀 상충되는 부분은 있죠. 보안 레벨을 올리고 보안 프로세스를 강화할수록 뭔가 서비스나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약간 슬로우 다운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 사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건 프로세스가 많이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트레이드 오프는 여기 계신 많은 전문가분들은 항상 느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점점 클라우드를 많이 활용하고 많은 고객분들이 본인들의 프로덕션, 개발 환경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에 올리면서 우리가 비즈니스도 좀 어질리티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보안도 동일하게 지키면서 빠르게 좀 움직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게 이제 지금의 생각하는 방식이고요. 지금은 대부분의 것들을 많이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존에 2013년 1월 7일 날 입사했던 것 같아요. 벌써 이제 한 6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만 해도 한 서비스가 한 40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그런데 40개도 너무 많아가지고 공부하기 되게 어려웠는데요. 지금은 165개가 넘는 서비스가 아마존 웹서비스에 콘솔에 로그인하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한 1957개 정도의 피처를 저희가 릴리즈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노베이션 같은 것들은 이제 저희가 만들어가는 하나의 큰 축인데 보안 관련된 업데이트가 1957개 중에 몇 개 정도 있었을까요? 네, 10개? 그보다는 좀 많지 않을까요? 20개?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 239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이제 보안 관련된 일을 하실 때인데 메이저 클라우드 회사에서 한 1900개 정도의 피처 중에 무려 230개를, 40개 가까운 피처를 보안 관련되는 피처를 업데이트 했다라고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선 시큐리티 퍼스트, 그 다음에 시큐리티가 탑 프라이어리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고객에게 해당하는 서비스와 기능들을 계속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키노트니까 몇 가지 고객사를 해보면 필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이제 증권사에서 나오는 그런 트랜잭션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레귤레이션을 하는 건데요. 어쨌든 중요하고 예민한 데이터죠. 트랜잭션 관련되는 거니까. 따라서 그런 것들 위해서는 보안 관련되는 것들이 완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데이터를 태우고 그걸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수천 대 이상의 그런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프로세싱을 하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본인들이 직접 로깅, 패칭, 뭐 오디팅 하는 것들에 대해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큰 고민하지 않고 해당하는 트랜잭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고요. 접속 같은 경우는 한국엔 사실 없는 서비스 같은데요. 병원을 예약하는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 요즘에 병원 가면 줄이 많잖아요. 길고 사람도 많이 기다리는데 실제 그러니까 고객 중에는 이제 그 환자에 대한 데이터, 굉장히 프라이버시가 센스티브한 데이터가 많겠죠. 그런 데이터를 다루는데 HIPAA 컴플라이언스가 되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도 클라우드에서는 이미 저랑 컴플라이언스를 만족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서비스 컴포넌트를 선택해서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클라우드 레벨에, 인프라 레벨에, 하드웨어 레벨에, VL 레벨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는 기본적으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만드는 서비스만, 소프트웨어만 올리게 되면 프로덕션을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보다폰은 아시겠지만 통신사지만 빌링 관련되는 트랜지션이 당연히 많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 정보 같은 예민한 정보를 다룰 수 있는 부분도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컴플라이언스를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본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은 클라우드 전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이러한 관점들에서 이제 본다고 해요. 특히 이제 마이그레이션 관련되는 것도 많이 필요하고 또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 이런 것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까, 어떻게 비즈니스 어답션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것들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역시 보안도 그 중에 가장 큰 축이 되겠죠. 우리가 만든 서비스가 안전한 환경에서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 고객분들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또 보관하고 관리하고 또 어떤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안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입장에서는 아까 뭐 거의 300개 가까운, 200개 가까운 보안 피처를 내놨다고 했는데요. 1년 동안. 어떠한 그런 보안 관련되는 장점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은 주요한 컴플라이언스나 서티피케이션 관련되는 것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시고 많이 보셨던 부분이겠지만 저희가 저희 자체로 만든 서비스나 환경 같은 것들을 제3자의 저런 기관을 통해 가지고 인증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서비스, 클라우드 환경, 데이터 센터, 그 안에 시스템들, 그 안에 네트워크들, 만들어져 있는 솔루션들, 플랫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다 3자에 의해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서티피케이션을 획득하게 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포함해서 약 200개 이상의 서티피케이션과 컴플라이언스를 만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은 해당하는 어떤 특정한 예민한 관련되는 서비스를 런치할 때 저런 부분에 대한 컨선은 크게 줄어들 수가 있고 믿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큰 장점이 될 거고요.
그다음 또 이제 클라우드 활용해서 좋은 게 뭘까요? 아마존 웹 서비스는 전 세계 22개 리전의 이제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어요. 클러스터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묶음이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한국이 아니나 뭐 이제 아시아나 유럽이나 미국에 플랫폼을 런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우리 코리아에서 서비스 만들 때 이미 팔러시 정했고, 보안 관련되는 룰 다 세팅했고, 모니터링하고 어디팅할 수 있는 시스템들 만들어 구축을 했다. 근데 갑자기 새로운 서비스를 동일한 서비스인지 간에 버지니아에 런치를 한다. 뭐 프랑크푸르트에 런치를 한다. 뭐 영국에 런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 보안 관련되는 것들 어떻게 체크해야 되지? 하지만 클라우드 환경 좋은 거는 위전만 다를 뿐 활용하시는 서비스나 구성이나 그 다음에 사용하시는 보안 솔루션이나 달라지는 부분이 없이 동일한 싱글 뷰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프로세스와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확장할 때 기존에 클라우드에 관련되는 어떠한 보안 관련되는 서비스나 정책을 만드셨다면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고, 바뀌는 거는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부분, 지역에서 만족시켜야 되는 로컬에 대한 레귤레이션이나 컴플라이언스 같은 것들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시면 되는 게 어쨌든 장점이 될 수가 있죠. 프라이버시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하죠. 제가 옛날에 많이 받았던 질문, 제가 한국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를 넣어놓으면 혹시 다른 전 세계 리전이 있다고 하는데 데이터가 그쪽으로 복제되면 어떡하죠? 라는 질문을 가끔 하세요. 근데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저희가 고객의 데이터를 카피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존재한다면 앞에 나와 있는 그런 200가지가 넘는 컴플라이언스를 당연히 만족할 수 없고요. 고객분이 본인이 쉽게 얘기해서 카피라는 행동을 해야지만이 데이터가 넘어가는 거고요.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옮겨줘서도 안 되고 그럴 확률도 없습니다. 반대로 이제 고객분이 고객의 데이터든 예민한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싶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싶습니다. 그냥 스토리지 로 볼륨에서. 라고 하셨을 경우에 아마존 웹서비스는 당연히 거기에 관련되는 암호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주거나 직접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싶다면 알고리즘에 맞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뭐 키 매니지먼트 같은 것들을 활용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마련해서 고객분들이 선택을 해서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거죠. 여기 계신 분 중에 개발자가 있다. 그럼 난 어떤 특정 데이터를 마스킹을 하든 인크립션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럼 키가 필요하겠죠. 키를 가서 써야 되는데 그럼 HSN 같은 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클라우드에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요. 개발자는 콜을 해서 키를 가져와서 해당하는 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암호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키에 대한 관리는 당연히 클라우드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오토메이션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뭐 컨티뉴어스 모니터링, 그 다음에 스레트 레미데이션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 간단하게 아주 단순한 아키텍처를 보게 되면 클라우드에서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서비스들끼리 흔히 얘기해서 이제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와 B라는 게 서로 간의 약속에 의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처럼 A라는 서비스는 B라는 서비스랑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는 것들을 API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게 되고요. 가드디치는 다양한 그 데이터 로그 같은 걸 모으는 보안 서비스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뒤에 나오겠지만 클라우드 와치라는 거는 모니터링만 하는 서비스예요. 클라우드 와치 이벤트는 특정한 값이 들어왔을 때 어떠한 트리거,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이벤트를 만들어주는 기능이고요. 람다라는 거는 특정한 코드를 실행해주는 함수를 실행해주는 그런 서버리스 환경의 서비스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문제가 생기는 로그가 들어왔다 라고 하면 그걸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로 자동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는 특정한 값이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그걸 이벤트로 발생시키고 람다에서 그 해당하는 이벤트를 보안 관련되는 이슈일 때 보안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자동화한 코드를 올려놓게 되면은 해당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단순한 예로 뭐 악의적인 공격이 들어간다. 해당하는 IP는 이겁니다. 넘겨줘요. 그럼 해당하는 IP를 막을 수 있는 보안 솔루션이 있다면 모니터링하고 IP 이벤트를 받아서 코드에서 해당 서비스에다 찔러주는 거죠. 이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자동으로 블럭이 되고 끝나게 되는 거죠. 뭐 간단한 거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코드 레벨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기능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블럭하기 전에 모든 보안팀에다가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요. 별도의 서드파티 모니터링 툴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다가 HTTP 리퀘스트로 해당하는 IP를 보낼 수도 있고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굉장히 쉽게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각각의 컴포넌트를 직접 개발하시거나 별도의 솔루션으로 다 구입해서 통신하게끔 묻는 게 아니라 이미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는 게 큰 장점입니다.
사실 뭐 저도 여기 있는 서비스를 다 알지는 못하는데요. 단순하게 보안 관련되는 서비스만 뽑아봤을 때 아마존 웹 서비스 위에서 나열되어 있는 서비스의 리스트예요. 그래서 뭐 인증이나 액세스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뭐 컨트롤, 그 다음에 뭐 인프라스트럭처 레벨의 프로텍션 할 수 있는 거, 데이터에 대한 프로텍션,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문제를 빨리 캐치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하나하나 둘러보시는데도 이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들은 프로덕트로 완성이 되어 있고 해당하는 프로덕트를 연계해서 그 다음에 A라는 서비스를 만들 때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 됩니다. 또한 지금 이미 어떤 서비스를 클라우드 환경에 런치했다라고 하면 우리 특정한 기능이 필요합니다라고 팀에서 요청이 왔을 때 만약에 인포섹 입장에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을 때 굉장히 쉽게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 될 수가 있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은 그냥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위에서 해당하는 서비스만 쓰는 건 아닙니다. 고객이 원하시면 어떠한 서비스든 어떠한 서드 파티 플랫폼이든 솔루션이든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마 저기 부스를 방문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 아마존 웹서비스 마켓플레이스라고 이렇게 써 있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거의 대부분의 그 ISV 솔루션들이 다 쉽게 말해서 이미지화돼서 올라와 있고 내가 원하면 해당하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런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트렌드 마이크로의 딥시큐리티 같은 경우도 가시면 선택을 하시고 우리가 사용할 솔루션은 서비스는 이번에 뭐 미국의 오레곤이라는 지역이야 라고 하면 오레곤이라는 지역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바로 스타트 시켜주시고 선택한 대로 운영이 되고 자연스럽게 빌링이 시작하면서 매우 빠른 시간 내에 디플로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죠. 아마존이 만든 서비스도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기능들을 서드 파티 프로그램을 위해서 쉽게 인티그레이션 쓸 수 있는 게 큰 장점이 됩니다. 많이 보셨던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이런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뭐 하드웨어다, 소프트웨어다, 그 위에 올라가는 솔루션이다, 네트워크이다,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안 관련되는 일을 하고 계실 거고요. 전통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시는 팀을 만나봐도 해당하는 이런 거에 대한 팔러시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게 클라우드로 오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이 좀 분리가 되는 거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기존의 밑에 레이어에서 했던 부분들은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하는 업체에서 해당하는 것들을 책임지게 되는 거고요. 그 위에 이제 개발부서에서 만든 소프트웨어가 올라갈 때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보안, 시큐리티 구성에 대한 부분을 책임을 지게 되는 거고 그 부분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터치할 수 없죠. 고객의 소프트웨어고 고객의 자산이고 데이터이기 때문에 터치할 수 없지만 그 책임이 이제 나눠져 있다는 게 클라우드를 접근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시게 되면 아마존 웹 서비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리전, 데이터 센터 그룹들, 그 당연히 하드웨어가 있겠죠. 스토리지 있을 거고, 그런 서비스, 그런 이제 하드웨어 장비들,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저희가 매니지먼트 하는 하이퍼바이저 레벨의 소프트웨어들, 당연히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가 이쪽에 대한 부분 컴플라이언스를 책임을 지게 되는 거고요. 그 위에서 이제 나는 웹 서비스를 할래. 그러면 이제 8043 포트를 열어줘야겠네. 나머지 다 듭시다. 라는 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고객분들이 하시게 되겠죠. 고객분들 우리는 443 안 써. 8000번 포트 쓸 거야. 이거 열어줘야 돼. 라고 하면 해당하는 포트를 열고 나머지를 닫겠죠. 이런 네트워크 구성. 우린 데이터 인크립션이 필요해. 이 서비스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기능이 있다면 가서 체크를 하실 거고 기능이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 같은 걸 가져와서 직접 인크립션 하는 것들 짜던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직접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위에 그 위에 이제 뭐 운영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패치라든가 그 다음에 직접 개발해서 올린 서비스,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보안,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만족하는지 하는 것들은 실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만족시켜드리고 이제 모니터링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커스터머의 데이터죠.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할지 하는 것들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져와서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을 한다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어떤 안전한 트랜잭션,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에 대한 암호화 이런 것들은 여기서 다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고 그거는 이미 저희가 말씀드렸던 앞에 여러 가지 그런 컴플라이언스 관련되는 것들을 만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트렌드 마이크로 행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트렌드 마이크로에서 이제 서드파티 솔루션 같은 경우는 고객분이 이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안에 대한 레벨을 높이실 때 선택적으로 선택을 해서
인스톨하시고 또는 설치하시고 연동을 하실 수 있게끔 하실 수 있는 거고, 여기 있는 트렌드마이크로 솔루션과 또 아마존 웹서비스는 당연히 API로 통신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인테그레이션도 쉽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뒤에는 이제 보안 관련된 몇 가지 패턴을 좀 소개해 드려 볼게요. 어떤 정형화된 패턴도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몇 가지만 뽑아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가드듀티라는 이제 서비스를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모든 그 아마존 웹 서비스 위에서 고객분들이 사용하실 때 해당하는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보안 관련 데이터들이 한 곳에 모여서 모니터링 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오늘 또 소개를 받으시겠지만, 트렌드마이크 디시큐리티라는 솔루션이 고객분의 어떤 뭐 인스턴스, VM, 버추얼 머신이죠, 위에 인스톨되어 있다고 하면, VPC 플로우 로그는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에는 프라이빗한 네트워크 환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클라우드에 가입을 하신 다음에 내가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서비스를 런치한다라고 했을 때 완벽하게 독립되어 있는 네트워크 환경을 당연히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독립되어 있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돌아다니는 트래픽에 대한 정보를 로그로 모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클라우드 트레일은 예를 들어서 오디팅을 한다. 클라우드의 모든 서비스는 제가 API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API를 누가 호출하지? 라는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권한이 있다면 내가 API 콜을 리퀘스트를 해서 크리에이션, 데이터베이스, MySQL, CPU 몇 개짜리 인스턴스 어떤 타입, 스토리지는 뭐 몇 테라라고 엔터를 치게 되면 아마존 웹 서비스는 권한이 있다면 그 사람의 액셉트를 받아서 데이터베이스를 딱 런치를 해드리거든요. 그러한 액션이 취해졌을 때 그 로그가 어디 남을까요? 클라우드 트레일에서 그 로그가 남아요. 그래서 누가 어떠한 리소스를 만들고 없애고 변경하는 거에 대한 걸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을 누가 바꾼다, 클라우드 안에. 그럼 API가 발생하겠죠? 포트를 변경하세요라는 API 기록에 남게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필터링을 걸면 얼람이 뜨겠죠. 이런 것들이 해당하는 어떠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러한 API 리퀘스트 콜을 하는지도 다 로그에 남아서 그걸 모아서 볼 수 있게 됩니다. IP에 대한 것들은 굳이 설명 안 드릴게요. 다음에 딥시큐리티에서 어떤 분들이 디텍트가 됐다, 인스턴스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 것들, 리스크가 감지가 됐다라고 하면 그런 데이터도 역시 API를 통해서 가드듀티한테 넘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분석을 해요. 이건 이슈가 될 만하네, 문제가 될 만하네, 이건 리스크가 있네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해당하는 이벤트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 게 기본적인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 IP를 막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람다에서 트렌드 마이크로한테 알릴 수도 있겠죠. 해당 IP를 블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렌드 마이크로에서 해당 API를 받고 권한이 있다면 오케이, 막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자동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그림을 람다라는 펑션이 하나가 있지만 람다라는 걸 수천 개 만드시는 것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클라우드에서는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서비스를 언제든지 런치할 수 있는 거고요. 동시에 이벤트가 10개가 떴다, 100개의 IP를 블럭한다, 동시에 10개의 펑션이 떠서 100개의 IP를 분석해서 리퀘스트를 던질 수가 있는 거죠. 자동화할 수 있고 얼마든지 스케일링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드듀티 앞에 좀 설명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거는 뭐 사실 그냥 극단적인 예제니까 그냥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findings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될 만한 여지 것들을 얘는 찾아서 계속적으로 알려줘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못하고 있죠, 지금. 특정 모트, SSH 20번 포트에 대해서 브루탈 포스 어떻게 들어오는데 계속적으로 감지가 되고 있어요. 해당 IP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들어옵니다. 한 달 전에도 발생했고요. 두 달 전에도 발생했고요. 최근에도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포트 프로빙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악의적인 것 같아요. 뭐 거의 2만 개 이상의 카운트가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특정 서비스 네트워크에 대해서 불특정한 다수에 의해서 문제적인 어떤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들어오게 되면은 계속 이런 얼라서 알려주고 파인딩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정보를 가지고 매뉴얼리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아키텍처를 통해서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특정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죠. 조치를 취하는 것과 더불어서 당연히 메시지 같은 것들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수도 있고 개발팀에도 알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취해서 자동화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래피드 디플로이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아마존 웹서비스 공부를 해가지고
VM, 뭐 EC2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컴퓨팅이죠. 뭐 데이터베이스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쨌든 딥시큐리티 솔루션이잖아요. 프로그램이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좀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해당하는 솔루션을 그냥 클릭하면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스크립트로 만들어져 있어요. 클라우드에서 좋은 거는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서비스를 만드는데 서비스를 만드는 것조차도 자동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딥시큐리티 플랫폼을 하나 올리겠다 라고 하면 다 만드시고 네트워크 연결하는 게 아니시고요. 가서 해당하는 저 스크립트를 돌리시게 되면은 클라우드 환경 위에 해당하는 저 서비스가 하나씩 디플로이가 돼요. VM을 띄우고요. 데이터베이스를 띄우고요. 서로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붙이고요. 하는 것들이 다 자동화되고 최종적으로 로드 밸런서에 대한 엔드포인트만 딱 떨어지게 되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기존 서비스에 붙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미 프로덕션에 사용 우리가 런치를 해놨어요. 거기에다가도 해당하는 포메이션을 이용해가지고 템플릿을 이용해서 런치를 하시게 되면은 딥시큐리티 솔루션이 올라오는 거고요. 기존 프로덕션하고 연동만 하시게 되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런치되는 데는 뭐 수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런치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리전을 고르면 해당하는 리전에 선택이 돼 있어요. 서울에 런치를 하시든 오레곤에 하시든 캘리포니아 하시든 원하는 리전에다 동일한 플랫폼을 런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그 트렌드 마이크로 사이트에서 이제 가져온 내용이에요. 가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게 되는데 역시 자동화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마존 웹 서비스에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있어요. 거기에서 모든 데이터나 이벤트들은 모니터링 서비스로 올라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코드가 실행돼서 원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보안에서 얘기하는 레미데이션이라고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 내가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는 여러분들이 정의를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하나에 대한 것들을 다 만드실 필요가 없는 거죠. 있는 서비스, 있는 서비스, 있는 서비스고요. 내가 취해야 될 액션에 대해서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사이의 모든 것들은 다 API로 통신하게 되는 거고 크게 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똑같은 그림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API 콜에 대한 로깅, 이제 와프는 잘 아시는 이제 방화벽이에요. 이제 쉴드도 잘 아시는 이제 뭐 디도스 프로텍션 하는 방화벽. 그다음에 가디디치는 제가 여러 가지 로그를 모으는 그런 서비스를 말씀드렸고 컴피그도 비슷한 이제 툴입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보안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에서 다양한 로그 데이터가 들어와요. 네트워크이든 뭐든 들어오면 그걸 모니터링이 받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화할 수 있는 스크립트가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에서 받아서 일을 시키게 되겠죠. 이럴 수도 있겠죠. 우리는 벌써 한 5년 전에 만들어 놓은 기존 어떤 뭐 관제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클라우드도 사용해야 돼요. 관제 시스템이 대신 API 콜을 받아서 또는 어떤 인풋을 받아서 모니터링 데이터에 추가를 하거나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거를 지원하거나 플러그인이 있어요. 하면 특정 이벤트가 들어왔을 때 람다가 받아서 해당하는 서비스한테 데이터를 밀어주거나 일을 시키거나 하고 일을 끝내면 되는 거죠. 그럼 기존 솔루션하고도 기존 플랫폼하고도 자연스럽게 인티그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좀 더 스마트하게 한다면 중간에다 이제 메시지 큐 같은 걸 주면 좀 더 안전하겠죠. 해당하는 그런 데이터가 잃어버릴 염려가 없기 때문에 큐를 두고 넘기게 되면 다른 보안 솔루션들하고도 인티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API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팀에 알리고 하는 것들에 대한 당연히 뭐 기본적인 절차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를 그냥 스토리지 로그로 쌓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더 필요할 경우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쪽으로 넘겨가지고 보안팀에서 수개월치를 가지고 쿼리를 해서 분석해 본다던가 하는 것들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얼마든지 뒤에는 확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신규 개발팀이 생겼어요. 우리가 뭐 글로벌로 어떤 서비스를 하나 런치해야 되고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는데 개발 환경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번에 RDB뿐만 아니라 뭐 NoSQL 데이터도 쓸 거고요.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뭐 하드 플랫폼이 필요해요. 컴플라이언스 만족하겠죠. 우리 약간 예민한 데이터 다뤄야 되는데 필요한 서비스 주세요. 문제 없는 것들. 지어낸 얘기예요. 근데 간단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해당하는 서비스를 어떤 사람이 요청했을 때 운영팀 입장에서 인포세킹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뭔가 권한을 분배를 하든 해당하는 서비스가 만족하는 걸 확인하든 이런 것들 체크해서 이제 드려야 될 텐데 그런 일련의 이제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은 모든 고객분들의 이제 불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Organization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특정 그룹이나 특정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리소스를 별도로 그룹핑을 해놓고 할당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서비스 개발 A팀의 개발 환경, 이 그룹 하나, 서비스 B의 프로덕션 환경, 이 그룹 하나. 근데 여기에 있는 특정 서비스와 권한 같은 것들을 미리 구성해 놓고 그 팀 내에 있는 사람들만 해당하는 걸 쓸 수 있도록 미리 보안 관점에서 분리해 놓고 선택적으로 바로 쓸 수 있게끔 제공해 주는 게 이런 서비스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까 쉬는 시간에 이제 뭐 DevOps 컨테이너, 그 다음에 뭐 컴플라이언스 만족하는 것들, 그리고 아까 이렇게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계속 고민하셨는데,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비슷한 얘기예요. 요즘에는 뭐 컨테이너 사용하는 것도 많고요. 컨테이너 이미지 말 때 보안. 그 다음에 코드베이스의 어떤 리뷰 같은 게 많이 필요하게 돼요. 왜냐면 개발하는 팀들이 계속적으로 코드를 배포하고 할 텐데, 야, 이번 버전 1.5 패치에서 그 코드 레벨에서 업데이트나 변경되는 기능이 해당하는 A 컴플라이언스 규약을 만족을 해? 이것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묻는다면 일단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해당하는 서비스를 계속 자동화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리뷰에 대한 걸 계속 할 수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알리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DevOps라는 게 활발해지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도 서비스 레벨에서 어느 정도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가 코드를 서밋하게 되면 해당하는 서비스의 그 코드에 대해서 리뷰라는 과정이 돌고 그거를 뭐 코드 레벨에서 리뷰를 하든 그 다음에 보안 레벨에서 어떤 정책을 적용하든 아키텍처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게끔 계속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게 되는 거고 컨티뉴어스하게 어떤 그런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을 자동화해서 리뷰하게끔 만드는 게 클라우드에서는 좀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시큐리티 허브라는 거는 그런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걸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래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받아서 현재 어떤 문제가 없는지를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런 걸 비주얼라이즈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보여드리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오늘 주어진 시간이 사실 30분이라 좀 짧습니다. 그래서 좀 말도 빠르게 하고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아마존 웹 서비스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양한 서드파티 솔루션들과 인티그레이션 하는 것도 쉽게 되어 있고 고객의 여러 니즈를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계속적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는 어쨌든 보안을 탑 프라이어티,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잡고 있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좀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설명드리긴 했는데요. 아무쪼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